여러분들은 안전장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장치,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처럼 사고나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이런 안전장치만 제대로 갖추고 있어도 사고가 났을 때 부상을 크게 줄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공사 현장 같은 육체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이 안전장치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안전장치가 없어서 공장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2년 10월 15일에 일어난 사고인데, 바로 SPC 제빵 공장 사망 사고. 뭐 SNS나 언론을 통해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고는 소스 혼합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서 사망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니 도대체 그 공장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런 사고가 생겨? 거기 뭐 안전검사 같은 것도 안 하나? 뭐 기본적인 안전장치나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문제가 된 혼합 기계에는 부상을 방지하는 덮개 자체가 없었고, 덮개가 열렸을 때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SPC라고 하면 국내 빵 점유율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대기업이잖아요. 이런 대기업에서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람이 죽었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사건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사망 사고가 벌어지기 불과 8일 전에도 한 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었고, 사망사고 이후 유가족에게 장례 지원 물품으로 빵을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일도 했다 보니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SPC 측 제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오늘의 급변을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한국을 뒤흔든 SPC 사고, 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6분 경기도 평택 소방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기계에 끼었어요. 빨리요. 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혹시 피해를 입으신 분은 현재 어떤 상황이죠?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현장으로 대원들이 신속히 이동 중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신고 접수 후 소방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평택 SPC 계열사의 빵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23살 여성 노동자 A씨가 빵에 들어가는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A씨는 배합기에 몸이 짓눌려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A 양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아니 21세기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빵 공장에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빵 공장이라고 하면 제철소 같이 막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진짜 어이없게도 사람이 육체적 노동을 하는 곳에는 다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안전장치. 뭐 안전장치라고 하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예를 들면 작업을 쉴 때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두는 장치를 말하죠.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A양이 근무하고 있었던 배합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가 없는데도 공장 측에서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애초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안전장치가 없다고 해도 사고 방지를 위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 SPC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위험한 기계에 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건데? 뭐 이런 거 검사하는 법이 있지 않나?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한 기기 안전 성능을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등장한 배합기는 정부가 지정한 15가지 위험한 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배합기에는 사람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덮개도 있어야 하고, 만약에 덮개가 열린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도 있어야 하는데, 이 배합기가 돌아가든 말든 아무런 장치가 있든 말든 검사 대상이 아니니까 신경도 안 썼던 거지. 결국 SPC 측에서는 이 배합기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공장 한가운데에 떡하니 놓고 사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SPC가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할 때 안전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사인만 받고 패스해버리고, 지켜져야 하는 업무 매뉴얼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있었죠. 실제로 매뉴얼에서는 해당 작업을 할 때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의 말에 따르면 매뉴얼에 적혀져 있는 2인 1조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죠. 왜? 만들어야 할 빵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그랬다고 합니다. 바빠서 때문에 노동자들은 SPC 오더에 따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2인 1조 중 한 명은 재료를 옮기면서 주변 정리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배합기에서 재료를 넣고 반죽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근무를 하다 보니 안전장치가 없는 배합기 옆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는데, 심지어 배합기에 들어간 반죽이 잘 섞이지 않으면 손으로 직접 반죽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손을 넣어서 반죽을 해야 한다? 이건 진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인 거지. 결국 배합기 옆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A양은 기계에 손을 넣어 반죽을 하던 중 앞치마와 손이 기계에 걸리면서 상반신이 빨려 들어가 사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회사에서 발생하게 되면 적어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SPC는 사과를 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를 더 키워버리는데요. 먼저 A양이 사망한 다음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출근시켜서 빵을 만들고 사고 현장을 천으로 덮어놓고 방치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런 SPC에 피도 눈물도 없는 조치가 알려지게 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됩니다. 결국 그날 저녁 고용노동부는 부랴부랴 해당 샌드위치 생산 라인에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리죠. 뭐 이렇게 갈 때까지 가버린 SPC는 적어도 책임질 건 책임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야 하는데, 아니 SPC는 논란이 시기도 전에 또 사고를 쳐버립니다. A양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5일이 지난 2022년 10월 20일 이때는 A양의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SPC는 장례식에 두 개의 상자를 보내죠. 그런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품이 다름 아닌 빵인 겁니다. 아니 뭐 빵을 보낸다고? 이게 맞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SPC의 이 행동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선 시기에 넘은 거죠. 결국 참다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빵? 하, 새끼들 뭐하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진짜 말도 안 나온다. 공감 능력이 있으면 절대 저런 짓은 못할 텐데. 혹시 사페야? 유가족에게 빵이나 보내는 미친 회사는 확 망해버려라. 이런 상황에서 SPC는 빵이 회사의 상조 지원품 중 하나로 장례 규정에 정해져 있다고 변명하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안전 규정도 제대로 안 지켜서 사고가 나게 만든 양반들인데 갑자기 이건 장례 규정이라면서 따박따박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SPC를 향한 비난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결국 SPC는 어떻게 해서든 민심을 회복시켜보고자 2022년 10월 22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SPC 측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두 번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단 말을 전한다.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1000억을 투자해서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다 라는 건데, 사과문을 낭독하는 태도 자체가 뭐 초등학생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종얼종얼 거립니다. 진짜 언론을 통해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들려요. 예. 게다가 사과문 낭독이 끝난 후에는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수사 진행을 해야 한다면서 자리를 뜨게 되죠. 심지어 이날 사과문에 있었던 A양 유가족에 대한 사과 내용을 유가족들에게 직접 전한 적도 없었고,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들에게 사과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땐 A양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것보다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이런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022년 10월 25일 SPC는 A양의 입간식을 마친 날 유가족을 찾아와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유가족들에게 형사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A씨의 유가족들은 화도 나고 합의금을 받으면 사고에 관한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후 2022년 10월 27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SPC그룹 허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SPC그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부터 점점 퍼져나가던 SPC 불매운동은 어느새 전국적으로 커지게 되죠. 많은 사람이 SPC 계열사 리스트가 모여있는 사진을 공유하거나 글들을 올리면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SPC그룹의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게 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SPC 측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과 반년 전에도 비슷한 게임 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고, 한 번은 4월 1일 배합기를 청소하던 40대 노동자가 오른손이 끼어 다친 일, 그 후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롤러에 손이 끼어 다친 일이 있었다고 하죠. 두 사람 모두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뭐 그래도 사람이 다쳤으니까 당시 SPC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도 SPC 측에서는 이 사고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니 몇 년 지난 일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 일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데. 그럼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이번 배합기 사고가 발생하기 8일 전인 10월 7일 B양은 빵에 들어가는 재료를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양은 이번 지시가 처음이었다고 하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한번 보여주고는 일단 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야든 간에 한번 알려주고 마스터하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래도 뭐 B양은 어떻게 해서든지 청소를 진행하게 되는데, 당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기계가 작동 중이었고 기계 사용 방법을 몰랐던 B양은 청소를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이고 말았죠. 그런데 손가락이 끼어도 기계를 멈출 줄 몰랐던 B양은 무려 20분이 지나서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SPC의 반응. 야 누가 이런 일 시켰어? 왜 청소하는데 벨트도 안 끄고 청소했냐고. 저는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땡! 어디서 말 됐고요. 일단 다쳤으니까 보건실 가서 치료받고 가. 그리고 너 계약직이야 정규야? 계약직은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 알지?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하다가 다친 거라고요. 이렇게 계약직과 정규직을 물어본 뒤 B양이 계약직이라는 것을 알고 SPC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를 보이게 됩니다. 뭐 이런 태도를 계속 보여왔던 SPC이다 보니 안전에 대한 부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부상자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었죠.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SPC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무려 581명. 그 중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평택 SPC 공장에서는 3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15건이 앞서 설명해드렸던 A양과 B양 같은 게임 사고였었죠. 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안 나오는 것은 진짜 어렵겠지만 SPC가 보여준 일들은 기업으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더 이상 기업의 안전에 대한 부주의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아서요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